안녕하세요.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개발선인장 또는 가재발선인장인데요. 이 아이를 제가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겨울이었는데 두 마디, 세 마디 정도만 꽃이 전혀 없었죠. 이 아이는 제가 거의 원종에 가까운 아이를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가재발 뭐 개발 선인장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제가 이제 이 아이를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서양에서는 세 가지로 크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재발이라고 하고 개발이라고 하는 선인장을 이제 땡스기빙 캐릭터스 또는 크리스마스 캐릭터스 또 하나는 이스터 캐릭터스예요. 그렇게 해서 그 꽃피는 시기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크리스마스하고 그 땡스기빙은 이제 그 시기잖아요. 겨울 시기, 가을 겨울 시기 요 시기에 꽃이 피는 거고요. 이제 그 이스터 캐릭터스는 지금 요 시기에 부활절 시기에 피는 선인장인 거예요. 이제 부활절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 전후로 해서 핀다라고 보셔서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대부분 이제 유통명이나 아니면은 보통 다들 개발 선인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크게 이제 또 어떤 그 잎으로 좀 구분을 한다고 하면 요 아이가 개발 선인장인 것 같아요. 가재발은 일단은 여기 이제 그 웨이브가 굉장히 날카로우면서 좀 크고 잎 자체도 좀 커요. 근데 요 아이는 조금 더 이제 날씬하고 그리고 또 계량종이 된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 잎맥 자체가 가시가 이 웨이브가 좀 작더라고요. 그 가재발보다는 훨씬 그 웨이브가 작아서 그 아이도 가재발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원종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꽃 모양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르죠. 이스터 캐릭터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불가사리 같은 그 꽃잎 모양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잎은 많지만 그리고 사이즈도 그 가재발이나 개발보다는 크고요. 가재발은 약간 그 2층의 형태로 제가 약간 그 꽃이 폈을 때제전 영상에서 그 꽃이 핀그 모양이 약간 그 제가 공작새 같다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 정말 조금 그 차이가 많이 있어요. 지금 꽃하고는.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 아이는 조금 구하기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꽃, 자연적인 그 시간의 리듬에 맞춰서 꽃이 핀이 아이는 이스터 캐릭터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아이가 개발선인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꽃말이 불타는 사랑이에요. 정말 멋지지 않으신가요? 정말 불이 탈것 같지 않아요? 이제 보통 흙갈이를 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모든 거는 흙으로 왔다라고 저는 봐요. 어떤 꽃이든 이제 뭐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있죠. 공중에서 착생식물 또 아니면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붙어서 이제 이렇게 크는 식물. 근데 요 아이도 사실은 이제 그 브라질이 원산지이면서 숲이나 아니면 이렇게 바위나 아니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그늘적인 반그늘적인 거를 좋아해서 요 아이도 착생식물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요 아이도 제가 흙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제가 한 손을 못 들어요. 상투만 심었으면 제가 웬만하면 들을 텐데 물론 얘가 이제 좀 사이즈도 있고 이게 좀 무거운 사기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두 손으로 들지 않으면 도저히 못 드는 그 사이 그러니까 그런 형태인데 제가 흙을 좀 넣었어요. 많이는 넣지는 않았지만 상토하고 흙뷰라고 같이 넣었고요. 그다음에 마사 넣고 펄라이트 넣고 그다음에 이제 선인장에 좋다고 하는 그 계란 껍질하고 계란 완전히 말렸어요. 바나나 껍질도 완전히 말려서 이제 그 아주 부패하기 좋도록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요? 발효되기 좋도록 완전히 이제 곱게 가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섞어서 심어졌거든요. 근데 굉장히 상태가 좋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도 굉장히 많이 매달렸어요. 아직 다 피지는 않았는데요. 중간중간에 지금 올라오고 있죠. 요 아이가 이제 선인장이라고는 하지만 좀요그 가발 그러니까 가재발이나 개발 선인장 요 아이들은 약간 물을 좋아해요. 약간 촉촉한 거 아니면 이제 마르면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인장하고는 조금 선인장이라고는 해도 우리가 이제 선인장과에 있는 그 카랑코의 종류처럼 요 아이도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흠뻑 주실 듬뻑 주고 조금 이제 약간 습한 기운 있는 느껴지는 촉촉한 흙 그런 흙을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아주 낮에 햇빛이 뜨거운 것보다 얘가 그늘이나 이제 숲뭐 이런 바위 이런데 이제 약간 그 반음지 같은 곳을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베란다에서 굉장히 잘 키울 수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한여름 기온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식물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방식에서는 지금 이제 보통 저는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혹시 제가 이제 이렇게 홀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또 빠뜨리고 그럴 수 있어요. 궁금하신 거 댓글로 다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보통 가재발, 개재발, 그 개발 선인장들은 한 30cm 정도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죠. 마디, 마디 이렇게 맺혀서. 그럼 이제 우리가 커팅해서 삽목을 할 때는 보통 두세 마디. 여기 정도, 여기 정도로 커팅을 해서 이제 요 마디가 땅속에 들어가서 뿌리 내리도록 이제 상토에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희 집에 있는 이스터 캘립토스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여러분 불타는 사랑이라고 하니까요. 어때요? 불타는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쁜 사랑 마음에 담아 두시고 또한 번씩 또 표현해 보시는 그런 날이시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이만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도 부탁드립니다.